동부그룹이 올해 1,000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는 24일까지 2011년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진에어가 객실 승무원으로 활동할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인턴 사원 20명을 채용합니다. 네, 채용시장 안에 다양한 소식들로 오늘 화요일 Z-Day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주요 내용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잡캘린더에서는 롯데그룹의 총 800명이 해당하는 대거 채용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모두 36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채용 관련 소식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인사 담당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각 기업별로 어떤 면접 형태를 선호하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숨어있는 알짜 기업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산업 냉동 시스템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태화와 태화 인더스트리와 국내 건전지 기업 주식회사 백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상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반영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얼굴이란 말은요, 이 얼에는 영혼이란 뜻이 있다고 하고요. 이 굴은 모양이라고 해서 결국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들이 이 얼굴에 곧바로 투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밝은 표정,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생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샵투데이 식목일에 전해드리는 오늘 순서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채용시장 지수입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면 엄마는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아빠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의 직장 생활이 늘어나면서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남성 전업주부도 이제는 그리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 됐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대학생 439명을 대상으로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는데요. 대학생의 70.2%가 이 남성 전업주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별로 좀 살펴보면요. 남성의 경우에는 73.8%가, 여성의 경우에는 65.8%가 남성 전업주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남성 전업주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남학생의 59.2%는 결혼 후 직장을 갖는 대신 전업주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업주부를 하고 싶은 이유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업주부의 역할이 성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60.6%로 1위를 차지했고요. 평소 살림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2.5%로 2위, 또 취업이나 직장생활이 힘들어서라는 의견도 14.1%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48.7%,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51.3%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2.6%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면 아내는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텐데요. 남편이 전업주부가 될 경우 아내의 월급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307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347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325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에 대한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역할 분담이나 승진, 또 급여 체계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채용시장이었습니다.